Angular Basic Component TS 파일을 보면은 property가 하나 선언되어 있습니다. Student고 얘는 array string이에요. Superman과 Spiderman 두 명이 지금 Angular 기초 소급 과정에 수강 신청을 한 겁니다.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얘들의 목록을 우리가 여기다 보여줄 거예요. 같은 Angular Basic Component HTML 파일입니다. 일단 생각나는 건 div죠. div인데 두 개를 만들어야겠죠. 수강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해서 수강생이 있는 경우 registered student 해서 누구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주고 없는 경우에는 no, not yet registered. 아무도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HTML 파일을 열어보면 registered student와 not yet registered 두 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죠. 왜냐니까 수강생이 있으면은 이게 나타날 거고, 수강생이 없으면은 이게 나타나고,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표시가 되어야지 둘다 동시에 표시돼서는 안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것은 ngif죠. 그죠? 그래서 ngif. 그런데 ngif는 앞에 별표를 붙여서 유효하게 되겠죠? 그래서 equal 됩니다. 조건을 줍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스튜던트에 보면은 이게 스튜던트가 어떤 뭐였죠? 이게 array잖아요. array 오브젝트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로 쓸수 있는 이런 array 오브젝트에 할당된 메소드들이 쭉 나타나죠. 여기서 우리가 쓸 것은 length입니다. length 여기 있죠? 그래서 length가 0보다 크다. 어디 갔나? 이게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이게 나타나는 거고. 그죠? 이게 참이면 나타나고 이게 거짓이면 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되나요? 둘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요게 원소 엘리먼트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보다시피 안 나타나게 되죠. 그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는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제어가 됩니다. 첫 번째 거는 ngif로.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있을 경우 얘가 있을 경우 나타날 경우 얘는 안 나타나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div는 그런 기능이 없죠. div는 무조건 나타나는 거지 안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아,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ngif와 같이 어울려 쓰는 것이 ng 템플릿이었죠. 그죠? ng 템플릿에서 이름을 정해주는 거죠. 그죠? 여기다 이름을 정해주는데, 어떤 이름을 주느냐니까, not yet로 할게요. not yet. 이 이름은 CSS에서 특정 엘리먼트를, 에 할당한 그 명칭입니다. 그래, not yet은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전체, 엘리먼트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조건식을 두는 거죠. else. 0보다 크다. 이게 참이거나, 아니면은, not yet을 보여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ng 템플릿은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건안 보이죠, 이제. 물론, 우리가 여기서 얘를 지워버린다 그러면은 반대로 요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했던 것을 div만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div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요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div만으로도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HTML 표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div라고 하는 태그에 할당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거 해서 equal 요거. 이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어트리뷰트에다가 어떤 뭔가 값을 할당하는 거였죠. 그죠? 어트리뷰트 뭐냐니까 이 들어가는 거는 히든이 있더랍니다. 히든 들어가고 히든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horses.length 그죠? 아니다. student죠. 그죠? student.length 그죠? 이것이 0보다 크다. 이게 참이면은 히든의 true가 될 거고 그러면은 true가 되면 얘는 안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0이다 해야 되겠죠. 0이면은 히든이 참이 되어서
얘는 안 나타나는데 여기 들어갈게. register the student 목록 그죠? 똥똥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래서 hidden 넣고 그리고 이 구성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angle the bracket에다가 인용 보호로 넣는 것 요것은 뭐였죠? attribute에다가 값을 할당하는 거잖아요. 이 값은 어디서 오죠? 이 컴포넌트에 매칭이 되어 있는 이 HTML에 매칭되어 있는 TS 파일로부터 오는 게 이 값이죠. 이 값이 오죠. 그리고 얘는 어디서 오나요? 얘는 둘 중에 하나죠. 표준 태그, HTML 표준 태그일 경우에는 표준 기구가 정의해둔 태그들 중에 하나, 어트리뷰 중에 하나를 쓸 것이고 이 태그가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만든 Angular 컴포넌트라고 한다면 자식 컴포넌트의 프로퍼티가 여기 들어오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시죠? 이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같이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고 있나요? 서로 다르게 공부했던 분야들이 에피소드들이 지금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히든 그죠? 히든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게 false, 이게 참이면은 히든 될 것이고 이게 거짓이면은 나타나겠죠. 그래서 not yet register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not yet register 지금 아무도 없네. 없었나요? 없구나. 그죠? 자, 슈퍼맨 스파이더맨 두 명이 열심히 앵귤러 기초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registered student가 나타나죠. 자, 그럼 숙제입니다. registered student들이 여기에 나열될 수 있도록 방금 작성한 코드를 수정을 해보십시오.